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기업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소재 공정과 셀 공정에 투입되는 이 전자석 탈철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주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재 공정에 투입되는 건식 전자석 탈철기가 있고, 그리고 셀 공정에 투입되는 습식 전자석 탈철기를 주력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뭐냐라고 이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때 이 금속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로 뭐 삼성 SDI나 뭐 LG와 그리고 중국 기업 등의 이 장비들 공급을 하고 있는 현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전에도 이 테슬라, 이 미국의 테슬라에 이 장비를 납품을 했다는 이제 소식과 함께 강하게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같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데, 1분기에 이제 100억 원 가량 사상 최대 분기 수주액이 나왔고, 그리고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도 160억 가량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또한 2019년도 2분기 이후에 최대 분기 실적을 이제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전망이 맑습니다. 장비 수주 공급 계약 같은 경우에 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총 4건 정도가 이제 계약 체결에 나왔고요. 앞으로의 실적 보면 더 올해 실적이 계속 기대되는 기업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거는 또 이제 차트로 넘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과거부터 이렇게 계단식으로 꾸준히 이렇게 올려주면서 탄력을 받았던 기업인데, 저점 대비해서 100% 그냥 한번 탄력 받으면은 크게 올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주었지만은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저점 라인은 꾸준히 올려주면서 우상의 흐름을 계속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단기 저항 구간이 있는데, 단기 저항 구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막고 계속 떨어졌던 부분, 그리고 여기 시세가 나왔을 때 횡보 구간, 이 단기 저항 구간만 이제 뚫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가도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데, 말씀드리지만은 어느 정도 조금 눌러줄 때, 음봉 나올 때 매수한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이 단기 저항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겨두고, 그 다음에는 4만 5천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만은 이 전고점 부근에서 또 물량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4만 5천 원 부근에서도 이제 절반 혹은 전량 이제 매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을 계속 올려주고 있지만은 과거에 이전에 저점이 3만 4천 원 부근에서 대응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대보 마그네틱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